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o you I do lift up my eyes. 당신께 제가 제 눈을 들어 올립니다. 아, 제목이 정말 좋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123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눈을 들었는지, 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A song of ascents. I lift up my eyes to you who sit enthroned in heaven. 당신을 향해 내 눈을 듭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당신께. 우리가 바라보야 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좌정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시고 너무나 높으신 그런 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쳐다봐야 하는 이유, 눈을 들어 그분과 시선을 맞춰야 하는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이유로 쳐다보았는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We keep looking to Yahweh our God for His mercy. 그렇죠. 첫 번째는 His mercy.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뭐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이고,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인지, 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높은 하늘에서 왕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께 우리가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께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죠. Just as servants keep their eyes on their master. 마치 종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초점을 눈을 맞추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런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마 이 정말 신실한 종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 과거에 이런 종들은 그 주인의 말,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주인을 쳐다보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실 긍휼을 위해서 쳐다보아야 한다는 거죠. As a slave girl watches her mistress for the slightest signal. 마치 그 여종이 그 여주인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 약간의 아주 사소한 그런 신호라도 그 빠짐없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여주인을 주목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하죠. 많은 때 하나님 외에 이런 직장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이제 정신이 팔릴 때가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순간순간, 정말 순간순간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가 아니라 그냥 삶의 조각조각, 순간순간 정말 하늘에서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Have mercy upon us, O Yehovah. 어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upon us.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For we have had more than enough of content. 이는 우리가 정말 충분한 그런 모멸, 그런 모욕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긍휼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상황 아니면 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켰겠죠. 아마 그런 그 이런 다윗 이후 솔로몬 또 솔로몬의 이제 그 후반 그 삶의 후반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하락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민족이 갈리게 되죠.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지금도 지금 이제 이 세계 정세가 굉장히 하루하루가 정말 스펙타클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든 이런 이 한국과 세계 정서를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던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We have endured much scorn from the arrogant, much contempt from the proud. 우리는 그런 거만한 자들로부터 그런 많은 그런 조롱을 견뎠고 그 거만한 자들로부터 또 많은 그 모욕을 지금 당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다른 나라는 정말 이런 불법, 불의, 거짓, 사기, 부정, 죄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그런 분들이 이런 기도를 좀더 간절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에게도 이제 조만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더 바라고 구하고 필요한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편을 지금 많이 이제 거의 왔어요. 거의 3분의 2가 끝난 거죠. 전체 150편인데 지금 120편이 넘었으니까 이 시편은 마지막에 제가 시편 마지막 끝내면서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편은 정말 깊은 책이에요. 정말 개인의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통과한 글들이죠. 그들이 겪은 그런 외적인 혹은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혹은 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악인이 이렇게 언제까지 악인을 지켜보실 것입니까? 라고 또 정말 호소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기도를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을 통과한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거를 좀더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요. 귀한 책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시로서 가볍게 읽는 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깊이를 만지고 또 정말 깊게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게 정말 유지하고 그분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짧은 시편이었지만 굉장히 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멘. 네.